네, 오늘 전문가들 4명이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한 명은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이루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OCI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을 관심주로 꼽았고요. 예, 이데일리온의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녹십자 MS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우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상승장 예상하며 LG에너지솔루션을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부장이 연결되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코스피가 어제 다시 상승하면서 이제 2500선 재탈환을 노리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 사실 정규장에서의 뭐 지표나 흐름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됐다라는 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단발성에 대한 이슈로 좀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해본다라면 지표에 대한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 10월달 CPI에 이어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표 역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연준의 피봇 기대감들도 좀 부각됐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근원 PPI가 좀 상당히 좀 조정이 좀 컸다라는 점에서 전망 6.7%로 발표가 됐고 전망치를 0.5%나 크게 하회했다라는 점에서는 이번 지표 CPI와 PPI 모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가 확실히 좀 이어졌고 연준의 효과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들을 좀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좀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한국 증시에는 2500선을 좀 도전하는 흐름들이 다시 한번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어제 이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이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서로의 이견 차이도 좀 확인은 했습니다만 최악의 상황을 좀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도 좀 유입되면서 최근 홍콩 증시가 어느 정도 좀 상승세가 좀 강하게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판매되었던 ELS 물량에 대한 기코 물량이 좀 낙인이 되기 때문에 좀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좀 반등세가 좀 이어지면서 좀 대형 수급들이 매도세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로 어느 정도 좀 반등세가 좀 바닥을 다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좀 반도체 섹터에 대한 흐름들과 그다음에 중국의 강군제 플러스 또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재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히 관심을 가지신다라면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나 대응은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시 주변 여건이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투자 심리가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부장님, 자 어떤 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어제 보면은 국내 증시 성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대형주들의 랠리가 이어지다가 대형주들의 매물이 확대되면서 코스피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고 개별 종목 특히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섹터 이런 개별 종목들이 지수의 상승을 이끄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현재 그 코스피 PER이 이제 한 11배 정도 12월 포드 PER이 11배 정도까지 와서 또 게다가 뭐 마디 지수인 2500을 앞두고 나니까 이제 다들 매물을 발생을 했지만은 코스피 PBR 한 배가 2,587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연말 전에 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은 한 배를 넘기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 뭐 G20 정상회담에서 그 공동성명을 통해서 통화 긴축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는 얘기들이 좀 나왔고 뭐 홍콩 증시 같은 경우도 중국 방역 완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들이 국내 증시에도 일단은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전일 나왔던 PPI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지난번 CPI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PPI 어제 이제 PPI 같은 경우는 그런 인플레이션의 하락 추세를
확신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장중 2.7%의 급등이 나왔고, 원래 지정학적 이슈라든가 연준의 어떤 높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 등으로 좀 밀렸지만, 이게 국내 증시에 나왔던 요구 그 현재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지는 것들, 그리고 환율도 안정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코스피 쪽은 약간의 기간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ADX 지표가 단기 과열에 들어갔고, 코스닥도 오늘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가격적으로 그 DMI 지표가 단기 과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추가 상승 나올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좀 추가 상승 나올 때는 추가 추격으로 진입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정도까지는 어떤 저점 매수권은 들어가고 내일 정도 시장에 추가 오버슈팅이 나올 경우에는 일부 좀 현금화 전략도 나쁘지 않다. 다만 저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2월 8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시장 상승이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PBR 100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12월 8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게 되면은 그 후에 이제 FOMC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전으로 해서는 그때 현금화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이루온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동통신 솔루션과 부가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바일 결제 쪽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NFC에 사용되는 무선 통신의 USIM을 좀 생산하고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애플페이에 대한 주식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페이가 지속적으로 한국 시장에서는 좀 연기가 되다가 이번에 현대카드 독점 계약으로 11월 말에 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이슈가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최근 외국인들이 좀 11월 달에 지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저점에서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박스권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1월 달 대량 거래가 탈의를 한번 좀 들어오고 난 후에 지금 현재 눌림목 자리에 좀 놓여 있는 상황인데, 지금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볼 때도 일목균지표 상으로 구름대 상단에 좀 놓여 있는 상황에서 좀 추가 돌파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 좀 스윙 전략으로서 좀 이루온에 대해서 좀 관심을 살펴보신다라면 좀 단발성 시세를 좀 노려보실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관심 종목으로 좀 선정해드렸습니다. 네, 애플페이 출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이루온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네, 오늘 OCI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민주당이 상원을 좀 장악을 사실상 하면서 미국 그 IRA법에 대한 스웨이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더러운 종목이 OCI라고 볼 수 있겠고, 위그룹법 강제노동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미국 내 중국산 태양광 제품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한국산 제품 선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동사가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만드는 고순도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N타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전 기술이 P타입인데 중국산은 보러 주로 P타입에 들어가고 동사께 N타입에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이제 인권이라든가 환경 문제를 중시하면서 중국산 제품을 기피하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미국과 유럽 간의 그 판로를 좀 쉽게 찾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현재 미국의 그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1%밖에 되지 않아서 증산의 가능성이 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공급 과잉 우려가 좀 상당히 해소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폴리실리콘 가격이 한 33달러대 있는데 동사의 BEP가 7달러 수준이니까 상당히 고 마진이고, 실제로 3분기 때 베이지 케미칼 마진이 40% 영업이익률 40% 나왔던 것들은 4분기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또 가격적으로는 오늘 뭐 시가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 한 13만 원 정도 트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CI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